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에리얼과 레일라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지금 뭐야, 당신이 경험한 것 중에 몇 가장 개가 있는 거야? 황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섯 개 정도? 숙제 변경을 좀 많이 할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죠. Grounded. 이거랑, 아, 제발, 더블 클릭 잘못했어. 대마시키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여기서부터 볼게요. Do you prefer tea over coffee? 여기에 지금 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수준이 절대 낮지가 않죠. 뭔가를 뭐뭐야? 곰곰이 웃긴다. 생각하다 이런 얘기, dwell on 같은 것도 배웠고. Korean New Year's Day. 제가 이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거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추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 근래엔 제가 뭘 추가해 준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건 내가 추가해 줬네. 어쨌든 여섯 분을 모두 정복하는 건 어려웠고 일시적 방법을 이어줬다. 정말 좋은데. 신경 근데 쓸데없는 이게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없고 이걸 영어로 보고 해석하는 건 쉽잖아. 근데 그래서 한글로 똑같이 보면은 영어로 만들을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 라는 의문을 저는 가졌었는데, 레일라도 그렇고 에리얼도 그렇고 능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고요, 다. 일시적 나는 오히려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을 이어줬다. 굉장하다라고. 이거 봐봐요, 이거 한다니까. My skills with the Rubik's Cube evolved over time.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냥.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봐주고 싶은 뭐 이런 게 없어요. 볼게 없어. 너무 잘해 그냥. 볼게 없습니다. 너무 너무 잘해서 볼게 없어요.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쓸수 있는 형태로 따다닥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손을 봐줘야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이거라고요. 여기다가 글을 남겨줄게요. 그동안 만들어 둔 문장들. 어려운데 잘 해주고 있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느냐입니다. 있죠. 한글로 정확히 그 문장이 주어지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들을 실생활에서 꺼내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했죠. 긍정문이 아닌 의문문을 훈련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데, 차이에서 여기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건데, 어딨지? 이전 건데, 이 다음 건가 보다. 이전 건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당장. Conversely 이거였죠? SE가 들어가는구나. 이를 사용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느냐,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선제적인 사용을 위한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이는 자연스럽게 망각되어 갑니다. 특히나 부사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사용하기 좋아서 선제적으로 쓸수 있는 의문문으로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죠.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긍정문으로 갖고 있 아니네? 이러면은 근데 이거 의문문이네요. 할 말이 없다. 진짜 한치의 빈틈도 없다. 와, 너무 잘하고 있잖아. 이러면 돼요. 저러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랑 있는 채팅방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잘했다. 그래. 요 부분까지만 볼 거예요. 더 많은 걸 보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시간을 좋게 쓸 많은 다른 것들이 있죠. 영작보다는 오늘은 이런 거좀더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이것도 봐줄 게 없어. 이건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완전히 오래전에 하긴 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봐줘야 될게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에어리얼 거를 볼때 이거 뭐 아니야 에어리얼도 너무 잘해요. 이거 worth the money 이거 worth라는 단어 몰라서 지난 시간에 줬던 건데 지금 나오잖아요 바로. 이해하고 있죠? worth가 계속 나오죠 그죠? worth the time, worth the money, 뭐 worth the 뭐 아무거나 뭐다 넣으면 됩니다 그냥 be worth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니까. 자 그럼 영작 쪽으로 가볼게요. 멀틀리치를 봐야 되는데 request 저렇게 써도 돼요. request 명사도 되니까 하나씩 볼 건데 쭉 볼까요 넘겨서? 저것도 리가드인도 저기서 맞췄어요. 사실 저렇게 하면 맞는 거야 거의. 틀릴 리가 거의 없어. 다 맞았어요.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영작을 또 다른 걸볼 건데 안 봐줘도 뭐 그냥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수업에서도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건 이거야. 레일라. 레일라와 에리얼이 학습해온 수준 높은 문장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될 날짜는 18일 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 맞췄어요. 틀린 거 없어. 조시가 이게 형용사일 텐데. 유대인의 유대교의 이스라엘의라는 형용사잖아요. 이게 조시는 형용사고 이게 명사죠. 근데 이게 약간 속어는 아닐까? 괜찮나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너무 깔보는 식으로 쓰는 것만 많이 봐가지고 그게 그냥 어투의 문제인지 용어 자체의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Is the word Jew disrespectful? 이게 좀 약간 깔보는 말이 될 수도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되게 반응이 됐네.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보고 있어야겠다. 네. Jewish라고 할 거면 저기 뒤에 people이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거는. 그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거 나오는데 왜 그래? 왜안 나오죠? 이거 3을 쓸까? 맞는 거래요. 괜찮대요. 아, 심각하네. GPT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예, Jewish people로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난 여기에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저는 Jewish people이라고 하겠습니다. Jews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죠.
아, 근데 이거 하나 고쳐준다고 뭐 대단히 도움 받을 것도 아닌데, 지금 현 시점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한번더 잡아줘야 되긴 하는데, 해야죠. 아까 그 옵시디언에 남겨놓은 거 다음 시간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해서 이 문장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Lots of Jewish people died. 이렇게 하겠습니다. Lots of Jewish people died. Jewish는 이것도 대문자로 써야 될걸요? 당연히도. 유대인의라는 형용사. Jew가 유대인이라는 명사.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맞아요. 굳이 쓰려면 저 문장이 맞고, 그나저나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왜 이러지? 미치겠네. 됐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못된 거 덱에서 하나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양면 카드로 돼 버려서 그것만 바꾸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지워버려야겠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양면 카드로 됐는데 방금 전에 아닌가? 네, 이게 양면 카드로 됐어요. 삭제.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다. 이거는 보내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주거나 둘중 하나 하겠습니다. 괜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